저요? 상대방이. 예. 야? 야? 야. 어, 터프한 남자 좋아하시는구나. 아니요. 그냥 저 되게 귀여운 남자 좋아해요. 아, 아, 그래요? 귀여운 남자요? 같이 사는 세명 중에 귀여운 사람은 아직 못 뭐, 찾았어요? 이종혁 씨나, 뭐, 우리 김준 씨나, 네. 근데 손흥민 씨나. 김준 씨나 종혁 선배님 같은 경우에 제가 오래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, 일국 선배님 되게 귀여워. 아, 귀여우세요? 그래요? 되게 나 귀여워. 결국은 잘생긴 남자 좋아하네. 귀여워. 어떤 면이 귀여워요? 되게 사람 놀래키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저희 막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 하고 있으면 정말 와! 막 이런 소리가 분장실까지 들려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 저희들끼리 아, 그때 주먹할 때였는데 아, 도라에몽 같은 거. 도라에몽. 이거 알고 계셨어요? 몰랐어요. 아니, 본인 별명은 이렇게 막 주변에서 떠다니는데. 네,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. 그 얘기 안 해줬어요? 왜냐면 선배님이 워낙 인상이 되게 어려워서 그 누구도 함부로 이렇게 막 얘기를 잘 안. 그러니까 막 그 저 없는 곳에서는 막 그렇게 막 야, 도라에몽 왔다. 그리고 손흥국 씨를 만나면. 아, 오셨어요.